나의 X의 비주얼은 상중하 중에 이것이다.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. 거짓말하면 안 돼.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. 자. 거짓말하면 안 돼.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. 아, 거짓말하시면 안 돼. 아, 잠깐만. 왜, 왜, 왜. 기분 나쁘세요. 저 재미난 분이 그냥 저 얼굴 보고 박장대소 했어요. 어? 저 이분 X 누군지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티나게 하시면 안 돼요. 상중하 중. 그렇죠. 어? 와, 좀 배우신 분이네요. 네, 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. 와. 자, 그렇다면 다 같이 적으셨죠? 하나, 둘, 셋, 오픈! 아, 중 보이고요. 어, 중상도, 완전상도 보이고요. 잘 있었지, 상. 아, 하, 한 명 나왔고요. 어, 하동원 씨, 하, 하. 아, 하, 하. 어, 더 하예요? 하에서 하. 하에서 하. 상. 그리고. 제가 너무 배운 티를 냈나요? 어? 야 제가 공부를 좀. 멋있다. 제가 공부를 좀 잘해서. 높을 거 아니에요? 혹시. 높을 거 아니에요? 죄송한데. 상중하 중에 중만 적을 줄 아는 거 아니에요? 다른 것도 적을 줄 알아요. 아, 그래요. 네. 알겠습니다. 상상상 네. 아, 우리 호동 씨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왜 이렇게 길지? 나의 X의 외모는 대부분 그냥 월화수목 금토일 상상상 하다가 어쩔 때 미울 때 있어요. 아, 외모가 미울 때? 바로 툭 떨어질 때 있는데 또 자세히 보면 또 이렇게 상. 아, 그러다 또 예, 심심하게 중으로 보일 때 있어요. 아, 토요일이에요? 근데 결국 좀 잘생겼어요. 아, 주말에는 다시 진짜? 상으로 올라요. 희철이인가 보다. 희철이네, 희철이. 그런가 보다. 희철이면 왜냐면 목요일 날 녹화니까 그냥 믿거든. 그럴 수 있어. 아, 우리 엑스는 아무튼 제 더듬 만지는 거 좋아했어. 어? 만지는 거. 되게 마음이 안 좋아진다고 그랬어. 그래서. 아,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기 다섯 명 중에 네? 외모로 중이나 하가 나올 사람이 뭐 한 사람 정도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. 아~ 근데 거의 상이죠. 다 상이잖아요, 저기는. 이 두 분은 거짓말한 것 같은데. 아니죠. 저기... 왜냐면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죠. 다르죠. 맞아. 누구한테 잘생긴 보여도 맞아요. 어, 다를 수가 있어요.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있으니요. 이쪽을 X로 두고 계신 우리 두 분이 상을 쓰셨다는 건데. 네. 자, 우리 수빈 씨. 이분을 떠올리면서 왜 상이라고 적었는지 혹시 뭐 좋아하는 부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고기? 여기 마장기야? 둘이 커플인가? 채소예요? 어, 고기 괜히, 많잖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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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민감해? 어? 고기 괜히, 많잖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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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민감해? 어? 듣고 보니까 뭐 또 고기인 것 같고. 우리 수민 씨 얘기해 주세요. 우리가 알게 된 지 좀 됐는데 볼수록 매력 있어요. 아, 볼매. 아, 처음 봤을 땐 상은 아니었군요. 상은 아니고. 최하로 시작해서 끌어올렸네. 아, 점점점. 하루하루 만날 때마다. 이태님이제 눈에는 잘생겨 보일 수 있잖아요. 제 눈에는? 제 눈에는? 어. 그럼 남의 눈엔 별로란 얘기예요. 남의 눈엔 별로라. 자, 아, 잠깐만. 네. 중하라고 적어있죠. 저는 사실상 헤어진 이유가 외모 때문인 것 같아요. 어? 아, 외모가 아, 기준 미달이었어가지고. 매력이 조금. 아, 이게 뭐. 잘생겼는데 사실은 뭐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별로 질려요. 질리는 스타일이고 질리고 어? 최고의 칭찬이에요. 수민이에요? 그냥 뭐 아, 그냥 딱 보면 질리는 얼굴들이 있거든요.